Good morning, everyone. 안녕하세요, MJ입니다. 자, 2020년 1월 15일 수요일 아침 Good morning, world. 오늘은 좀 반가운 소식을 준비했어요. 미국이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이틀 전에 이뤄진 조치인데 미국 재무부가 어제 발표한 환율 정책 보고서에는 이번에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중국이 이제 한국, 뭐 독일, 싱가포르 등과 함께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있어서 일종의 장애물을 제거했다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오고 이게 뭐 양국의 어떤 무역 협상 과정에서 어떤 큰 영향을 미칠 조치는 아니라고 해요.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보내는 일종의 긍정적인 우호적인 메시지다 그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이제 분석입니다. 자, 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해제 소식을 들은 미국의 증시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스탠더드 앤 푸어스 지수, 나스닥의 경우에는 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중국의 류어 부총리 지금 워싱턴 DC에 가 있죠. 오늘 저녁이 될까요? 지금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가지고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문에 공식 서명할 예정인데 이게 좀 좋은 소식, 반가운 소식들을 많이 전할 수 있는 굿모닝 월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영어 표현은 glad tidings. 자, glad 하면은 뭐 반가운, 기쁨이라는 소식이죠. 이게 원래 성경에 나오는 표현일 거예요. 그래서 고대 영어에 tidings, tidings 하면은 뭔가 일어나다, it's about to happen 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제 좋은 소식, 반가운 소식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많이 쓰죠. glad tidings. 아,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셨군요. You brought glad tidings. 좋은 소식을 듣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I'm so pleased to hear glad tidings. glad tidings, 좋은 소식. 자, glad tidings 가득한 2020년 올 한 해 그리고 수요일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목요일 아침 같은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